여기 보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, 대단하고. 여러분. 굉장히 수고가 많죠. 우리도 이런 걸 처음 한번 해보는 거라. 잠깐 몇 가지만 좀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어요, 제가. 우선 포울랑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오마니 미스테리움하고 이게 아무래도 뭐 마이너 코드나 이런 화성적인 면이 상당히 어둡게 우리가 표현하기가 너무 쉽고 더더구나 표정까지도 어둡게 딱 사실은 크리스마스고 굉장히 기쁘고 정말 너무 신비하고 이런 표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영상에서 볼때 많은 그 콰이어들이 오히려 상당히 막 무섭고 무겁게 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건 또 잘하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래서 이걸 한번 쉐어를 해보려고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에 오는 제가 밤낮 잔소리한 것 같이 감탄이에요. 그래서 그냥 오마늄이 아니라 오마늄 미스테리움 엣 아드미라빌레 사크라멘툼. 근데 호흡을 꼭 그, 저기, 8분의 1편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? 네. 그래서 미스테리움, 아드미라빌레, 이 모든 것들이 미스테리움 하는 신비하다는 거를 얼굴로 표정, 그거는 마음으로 내가 미스테리움 하는 것을 느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미스테리움 아니라 미스테리움 엣 아드미라빌레 사크라멘툼. 이런 식으로. 예. 그래서 오자하고 마늄 할 때도 마늄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놀란다는 그 표정을 그래서 오 마늄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모든 그 아드미라빌레도 상당히 내가 그게 어드마이어 한다. 굉장히 내가 그거 아주 그냥 막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표정을 해줘야 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사크라멘툼이라는 소리도 하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자리라는 소리. 그쵸? 그래서 그게 사크라멘툼이라는 예배라는 소리니까 사크라멘툼이에요. 사크라멘 하지 말고 사크라멘툼 이런 식으로요. 예.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우트 아니말리아 피데렌트. 예. 그 액센트가 들어가는 게다 다르죠. 그래서 우트, 예, 우트는 살짝 동물까지도 보고 있네. 이거를 우리도 놀래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표정 자체가 우트 아니말리아 피데렌트 도미눔 나툼. 그죠? 주 예수가 나셨다는 거. 네.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항상 도가 아니라 도미눔 나툼. 그래서 나에다가 액센트를 꼭 하는 그거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포르테 섹션이 야첸템 인프레시 피오. 네. 그래서 오 하고 나서 입을 딱 다무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냥 let it go. 그죠? 시 피 오. 그리고 호흡을 하세요. 오오마 미스테리움. 그죠? 그다음에 다른 파트는 다어 저기 그 익스프레션을 더 사실은 밑에 이 액티브하지 않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노트를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면서 같이 해줘야지만 그 움직이는 그 파트랑 잘 맞아요, 그게.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하고 항상 끊는 파트. 예, 그래서 거기서
especially 그 한마디 전에 예를 들어서 2번 그래서 베이스 파트도 마눔 마에서 숨을 쉬세요. 마눔 야첸템은 아까 얘기했듯이 액센트를 엄청나게 하고 야첸템 인프레시피오 오, 그래서 준비를 다시 하고 똑같이 그 다음 파트가 나가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우리가, 여기에 푸울랑이 스페셜리 여기 전부 다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발음을 똑바로 하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. 아예 그냥 애를 쓰면서 발음을 제대로 해라. 그래서 그런,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발음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는 거는 도미눔도 더 자가 액센트가 있어요. 그래서 도미눔 나툼 할때이 눈이 커졌으면 좋겠어요. 도미눔 나툼 야첸템 인프레시 세피오 그 다음에 테너 파트가 베아타 위르고 네, 그래서 그거가 끊어지지가 않게 네, 그래서 테너 파트가 몰토 피아노 섹션이 있죠 거기요 그리고 그 다음 베아타하고 테너 파트가 솔로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기를 그리고 베아타 그거를 약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베아타 위르고가 하나예요. 보통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은 베아타 위르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는 것 같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오이어 처녀 or 이 마리아는 정말 복을 받았구나.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. Therefore, Beata Virgo. 그다음에 Cuius Fischera Meru Erunt 해서 그 액센트들이 다 있는 거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. Cuius Fischera Meru Erunt 해서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도록 그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알토 섹션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포르타레 도미눔 크리스툼 해서 크리에다 액센트가 엄청 도드 액센트가 있고 크리에드 액센트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다 같이 세 파트가 같이 알토 파트에 그 솔로 파트가 나온 다음에 베아타 블레스 블레싱 이거 축복을 하는 그거를 진짜 말로 베아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 축복을 할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야 돼요. 네, 그래서 베아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가 휘르고 이렇게 받아서 같이 동의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표정을 많이 지어야지 돼요. 그래서 이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봤었을 때에는 표정들이 별로 없어요. 그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고 예쁘게 노래하고 그 박자랑 뭐 이런 것들만 음정을 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 표정들에서 우리가 그 눈으로 다 노래를 해야 되니까. 특히 이번에 우리가 버추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표정에 우리는 그거 잘할 수 있잖아요. 항상 잘했으니까. 네.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. 그래서 5번서부터는 이제 거진 같은 같이 다 나오니까. 그래서 소프라노도 보시면은 오 마뉴 미스테리오
Et admirabile sacramentum ut animalia videre dominum natum iacentem iacentem en iacentem impressi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비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. 근데 더더구나 애니멀들이 동물들이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그냥 뭐 동물들이 있는 데서 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. 이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,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하나 실수함이 없이 정확하게 플레이스, 사람들, 거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,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 준비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감동을 준다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노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래를 하면서 이 뜻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하면 굉장히 성령의 감동을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